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주일날 모아서 예배 한번 보고는 모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생활 겉돌다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부류가 많지요. 부흥사들이 복받으라, 병고치라, 문제길 받으러 왔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거든요. 복받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병고침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엮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정말 육신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한 세 가지가 확실히 바뀝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적에 이 죄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이게 뭐 아담의 우상이죠. 아담의 선악과 문 그 죄가 내게 들어가가지고 나는 원죄를 가지고 이 죄 때문에 실제로는 죽은 자입니다. 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죽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죽은 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뭐 기적이죠. 내가 뭐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해서 우리 죽은 우리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나를 정말 살리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적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살던 내 인생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원수의 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닌 인간, 어떻게 보면 사는 것도 아니죠. 뭐. 사단에 속해가지고 욕심이나 부리고 온갖 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종은 지옥까지 살다 지옥 갑니다. 여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됐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완전 딴 사람이에요. 재창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어받아 그랬습니다. 여기는 악한 짓 아닙니까? 여기는 완전 악한 짓을 못하는 선한 일은 존재. 이게 이제 제일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는 건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요 어떤 세계에 있습니까? 뭐 하늘나라를 가리면 영존 세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으로 친 종국에 가서 이거는 변하고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영존 세계. 그 지금 우리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여기 살던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두었지만 실제는 우리는 여기를 통해 삽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은 여기서 사는 사람은 완전 딴판입니다. 여기는 머리 박고 돈 버리고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사는 세상입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세계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보자. 어디 보면 예수님 모습, 예수님 뭐라고 이 모습 말하면 보자. 영존 세계. 여기는 성막, 성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다 줍니다.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계속 보는데요. 와, 이봐라, 이봐라. 예수 믿는 사람, 이 성경에 사는 걸 보니까요. 지가 몸부림칠 게 없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 거 있죠. 내가 되니 돈도 주고 말이야. 대박 정도가 아닙니다. 돈 그거 하나 버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건 돈 버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유업일자고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고 그게 내 건데 내가 안 쓰면 누가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여는 뭐 신약에 와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피바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성막만 바라봅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성소를 바라보죠. 이제 이거는 끝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다 끝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세상에 머물러 둔 게 뭡니까? 이 세상 살리라고 놔두세요. 우리는요, 이제 영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 그 하나님 형상에 간 것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9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지요. 또 세상을 누가 정복합니까?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갈대게 이 세상은 이 법궤가 갈지게 애굽이 바벨론이 로마가 정복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모세 한 사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꿨잖아요. 어린 요셉 하나 가지고도 됐잖아요. 그 우리는요 굉장한 어떤 이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럴 수 믿으면서요. 야, 이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됐네. 나는 이제 세상 바라보고 머리 박을 필요 없네.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챙겨주네. 챙겨줘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식 안 지고 누구 챙깁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도 이거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벌써 에덴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 에덴에 들어온 게 그게 에덴의 모든 축복이 다 했어요. 우리 인간이 눈곱만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뒤집으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죠. 내가 아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안 된 사람은요 계속 속힙니다. 자기가 거듭나 딴 사람 되는데도 아직도 이 속에 엉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우리 여기서 나왔는데 아직도 여기서 얼쩡거립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여태까지 자기 살아온 동네라 그런 사람들 엉켜가지고 또 그 사람들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성공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 치는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티우티 하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말이죠. 핵을 갖다가 지금 만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라들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핵 터뜨리면 지금 끝나는 거다. 지금 북한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지금 사단이 장하는 이 나라들이 지금 온갖 짓을 하잖아요. 이걸 살리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더 살리잖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확실했지요. 만나서 성경을 보는데 아, 나는 이제는 하늘나라 이 세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서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뭐하냐 이제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조회는 7천 제자를 통해서 이 무너지는 세상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능분간 정치에 대해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저 북한의 김정일이, 저 푸틴, 저 시진핑, 저 일본의 무상성기는 말이야, 이 나라 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경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이야기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거짓됩니까? 본인이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꾸만 먼저 교회 왔다고 말이지. 지금 이건 막 거짓된 걸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됐잖아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도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내 참.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 누굽니까? 말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참되도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이것밖에 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이 서론 이야기 한 것 지금 엮어갑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경북에서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영적 세계로 보좌에 들어가서 보좌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이죠. 구약은 이 모세오경을 엮었죠. 이 모세오경 속에서 사실적으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 다 있죠.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1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요, 증인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 펼쳐진 걸 봤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요새 유 목사 계속 말하잖아요. 보좌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지금 여러분이 보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보좌를 통해서 흘러주는 빛과 또 생명과 이 법궤를 통해서 말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는 게 이 길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요, 하나님이 선악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법입니다.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거 손대면 안 돼. 이 선악과 손대면 안 돼. 이걸 갖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 아담이, 이 뱀이죠. 이 사단이 뱀을 가장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께 돼. 여러분 참 무서워요. 여러분 속히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단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그 뭘 봤는지 압니까? 다단계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들으면요, 막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또 하다 핑계치면요, 또 다른 다단계가 또 들어와요. 그 다단계 하는 사람은 다단계를 통해서 계속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자기도 죽지만은 남을 죽이는 겁니다. 인간이 이게 절대 하는데, 이럴 때부터 말이에요. 그래, 되고 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완전히 이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 그 짓을 했습니다. 사단이가 뱀을 가장해가지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께 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그런 말 하니까 이 죄가 원죄입니다. 로마서 3장 2장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악과 따먹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원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떠납니다. 못 삽니다. 떠나면 하나님 만물을 지을지 창조 올립니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이야기해야 되나요? 고기는 물 떠나면요 못 삽니다. 아무리 뭐 고래고기라도 물 떠나면 끝납니다. 나무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땅에 뿌리 빠지면 말라 죽습니다.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이 정상이고 행복합니다. 그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지금 사람들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결국은 네피림 하늘에 떨어진 이 귀신 여기에 이제 우상성이라고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우상성이 있습니다. 돈도 우상이에요. 우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받고 자기가 우상성이고 좀 하면 자기가 성공할 것 같아서 어차피 자기는 성공해야 되니까 바벨탑입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자식 잘 키워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좋은 차도 사야 되죠. 이게 이제 바벨탑이에요. 얼마나 재앙이 덮친 줄 압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더 심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완전 노예 생활하고 노예 고통할지요. 얼마나 여러분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지 뭘 생각하나? 야 이거 아니잖아. 이 부모의 인생을 가만히 보고 말이야. 또 우리 동네 다른 사람들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말이야. 가정에 들어닥치는 죽음이라든지 이상한 일들이 막 겹쳐오는 거죠. 나도 역시 그래요. 내 인생도 대학생인데도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같이 내 와이프도 죽고 또 자식도 죽을 거 아니야. 아이 막 이상한 내게 겹쳐올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이걸 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낸 거예요.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끝나자. 그래 자살 가려고 그런 거예요. 대학생이요. 여러분 이상 없죠? 막 그런 대로 막 불순자 때도 좋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생이라고 했고 있습니다. 시키거리고 성공하면 몰랐고 남을 짓밟고 심지어는 죽여가면서 온갖 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면 돼?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물 떠난 고기와 같이 말입니다. 땅에 뿌리 빠진 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냐?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먼저 복음 결론 내게 하고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 건지겠는데 모세야, 네가 좀 내려가서 바로 이겨 내 백성 희생제사 드린다고 바로한테 이야기하고 이 백성 끌고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갔을 적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다른 거 없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야. 바로가 말 안 듣거든요. 한 번, 두 번, 열 번, 아홉 번까지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작심했죠.
이걸 이제 멸해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야, 이스라엘 성사는 진문술자 문 임망에 양의 피를 발라라.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이 십자에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이렇게 제사들을 지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도록 그래 양을 잡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피 흘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나가지 마. 피 바른 집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재앙을 때리겠다. 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 애굽에 있는 사람의 장자나 짐승이나 모든 척근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앙을 때리잖아요. 이 재앙이 막 넘어오죠. 그러니까 아우서인입니다. 바로의 뭐 바로의 아들도 말이에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탄이 꺾인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피바를 찌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 바로 이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게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문술지 피 바르고 여기 있을지게 여기 있으면 이 재앙이 넘어가고 사단은 꺾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었고 제가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 보고 헷갈린다니까요. 벌써 이제 여러분 알잖아. 이거 딱 그림 벌써. 아, 불순자들이 사는 세상.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제 세상. 내가 여기에서 이 지대가를 살았구나. 큰일 나쁜다 했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까? 참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홍해바다예요. 이제 애굽에서 피바로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 이 홍해바다는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단체적으로. 세례가 뭔지 압니까? 장사지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는 장사지냈다 죽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장사지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말.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이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죠.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 부활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부활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오는 완전한 부활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아멘입니까? 딱 점을 찍어버렸어요. 너 세상에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초신자지만 성경 보면서 아, 이거 봐라 봐라.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이요. 아, 봐라 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네. 제가 이 세상에 맞지 않아요. 당장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은 맞지 않아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직장 안 다닐 수는 없고 처음에 다녔지만은요,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늘 같이 술 먹고 늦게까지 술 먹던 사람들이야. 그래, 너 같이 어울리지 돼. 같이 일만 해. 너 웃으면서 같이 일만 해. 너 같이 엉키지 마. 그럼 다시 넌 돌아가. 야,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같이 웃죠. 그러나 같이 안 어울렸어요.
뭐 같이 어울리면 거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왕따 시켜버렸어요. 개새끼,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그 술꾼들이 나를 왕따 시켜버렸어요. 나도 이제 근데 넘어섰어요. 뭐 그 왕따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딴 세계 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왕따를 당했지만 내가 거기서 회사를 걱정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는 나 정신 차려서 일 잘하게 하시고 또 저 인간들 말이야 저 창세기 3장 이끌어가는 저 인간들 하나님 불쌍히 들라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만 이 회사에 변동이 생겨요. 고참 여자가 찾아왔어요. 따로 김 선생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야. 그렇게 술태병이 돼가 술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회사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천종인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예수 김생 믿는 예수 믿어도 어 봐요. 내가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보래요. 또 여자 하나가 또 찾아와 자기는 불교인데 자기도 이제 김생 믿는 예수 믿겠다고. 뭐 때문에? 내가 나팔 부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을 봐한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그걸 다 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감이 꺾인 거죠. 그 직장이 나 때문에 허감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뭐 상무까지도 날 인정하고, 뭐, 하, 김생 보면 이렇게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 회사의 일을 잘하냐고. 그 회사의 중요한 일을 내한테 다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은 일 안 돼요. 맡겨준 일을 못하게 만들어 사다니까 다른 생각이 잡혔어. 아십니까, 여러분? 자,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오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예요. 여기는요, 이 동네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 농사 안 돼요. 우물도 못 파요. 여기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참 기가 막히지요. 이 광야는요, 무슨 세계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 영존 세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피 바르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광야 40년이지요. 가나안 가기 전에. 무려 200만 명이 여기에서 농사 한 톨 안 짓고 우물 하나 안 파도 여기에서요. 먹고 살았어요. 입은 옷이 날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거 굉장한 세계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100% 하나님 책임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다. 왜? 하나님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아십니까요? 뭐 거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니까. 여기는 성막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집. 이거 엄청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집에 보자. 성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어요. 빛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생명의 떡, 생명. 여기는 뭡니까? 참왕, 참말씀, 벗겨지요. 참말씀. 자, 가만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가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니까 육신을 입고 와서는 안 되거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적에 그분은요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게 성소지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다시 보좌로 불렀습니다. 이 보좌에서 이제 뭐합니까? 보좌에서요 제사장 일을 합니다. 이 보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피, 제물이 피합니까? 예수의 피. 이제 이 피 바르고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피를 채워줍니다. 우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기에서 사는 모든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피를 채워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우리 약함을 알잖아요. 그놈은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뭐 이 사단의 세를 꺾지만 그런 선지자로서 말씀 우리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성전으로 바뀌고 이게 성소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가지고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성소로 그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적에 이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단이 그랬잖아요. 성소 회복이 뭡니까? 성소 회복이 바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그분이 성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전, 이게 다 예수님 모형입니다. 성소가 되었어요. 성소된 그분이 결국은 누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 안에 왔지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당신이 하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하면요. 이 예배할 적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막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이 에덴에서 이 성소에서 여기 성소에서 막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여기 생명수가 에스겔서 말이지 47장 1절 12절 같이 여기에서 무엇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새며 나옵니다. 물이 이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적에 바로 여러분도 모르게 하늘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 어디쯤 있지? 도대체 보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벌써 우리에게는 벌써부터 이야기했어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말해주는데요. 자 그러면서 자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은 끝났어요. 행복해요.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사탄도 못 건드립니다. 여기 어딘데가 오니까 뭐 에덴 속에 들어왔는데 사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이젠 이거 해야죠. 저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궤를 누가 맺습니까? 제사장이 맺었다니까요. 이 법궤가 움직일 때에 이 법궤가 움직일 때에 작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무섭습니다. 말씀 법궤 말씀이 갈증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 참된 말씀 이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법궤 따라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궤를 메고 간 거지 뭐. 이분이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이 변화가 되어 있죠. 처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법궤를 메고 갔다니까요. 어디로?
갔어. 여기 가가지고 법궤를 갖다 펼쳤지요. 여기서 펼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가 그러고 나서 사무엘 늘 법궤 곁에서 기도했다니까. 다윗 오히려 다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셨잖아요. 이사야 다 이 법궤가 움직이고 가는 곳곳마다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7절 9절에서 만물이 정복될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물이 정복된다니까. 만물이 지금 우리 동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꾼들이 이제는요 우리 안양뿐 아니라 이제 세계를 향해 갑니다. 두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삐치라 삐치라 이 사람들이 가면요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래도 발랄히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정복되었잖아요. 바벨론이 정복되었잖아요. 바벨론. 로마가 정복당했잖아요. 이 말씀이 움직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났어요. 간띠가 크게 뿌린 거 있죠. 겁나지 않아요. 열방 대국을 갖다가 먼지와 같이 생각합니다. 물방울과 생각합니다. 맞다. 뭐 하나님 창조해서 하나님 쓰러뿐 끝나잖아요. 저 북한이요.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인데 돈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속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각인되고 뿌리 체질화 돼가지고 아직도 여러 개의 먹이를 박아야만이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속히다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기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성공하면 여기서 엉켜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지옥 같은 인생을 또 엮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북에는 바로 이거 하잖아요. 7천 제자 찾아가지고 급합니다, 정치에. 지금 정치에 지금 완전히 허감이 덮어가지고 이 정치가 지금 웃깁니다. 참 이럴 때는 없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럴 때는 없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근근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법궤와 우리가 법궤를 움직이려 되면 우리가 법궤를 메고 갈지게 말씀을 가지고 갈지게 거기서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사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복음서 오셨어요. 여기에 사복음서는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우리도 일하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볼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내가 병든 자 치유하고 내 제자 세우느냐.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이 말했어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한다 말이야. 우리는 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이 다 엮어주시고 우리 이제 이 모든 우리 사역도 내가 안 합니다. 누가 정복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뭡니까? 개인을 성소화시키라. 이제 개인이 전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 개인을 다 살리내라. 복음 통해서. 성소세진 주님을 영접해서 이 개인이 성소화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헛되다. 그래서 영으로 살리내라. 로마서 4장 24절. 살리는 것을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살리는 길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할 적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성소화되는 겁니다. 이 성소화되면 결국은 이제는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개인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용서고 예수스 보좌에 놓으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보좌로부터 성소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우리 모든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용서면 안 돼요. 동기 가지면 안 돼요. 사탄에 쏟기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만은 다 헛되다니잖아요. 그 착각한단 말이야.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뭘 말합니까? 이 제자를 성소화시켜라. 이 제자가 성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자들이 교회도 세울 거 아닙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성소되신 주님을 정말 영접할 적에 그 안에 성소가 들어왔고 그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뭘 말합니까? 병자들이 있잖아요. 이 병자들 그냥 두지 마라. 이 병자들을 이렇게 영으로 살리라. 이 성소화시키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막 깨놓고 나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검진 말입니다, 검진. 왜? 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 안에 성소가 있는데, 창조주인데, 전능자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내가 그분이 내 인생을 역행하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굳이 내가 병 때문에 떨어야 됩니까? 떨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떨지 마세요. 물론 병은 두려운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 다 병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100% 다 병들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병을 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우상 섬기다가 뭐 또.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누가 누굽니까? 성공자 아닙니까? 성공자, 그거 안 된다. 성공자를 성소화시키라. 그래서 이 성공자도 다른 거 없어. 보좌로부터. 성소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내가 요번에 새벽에도 그런 말 했어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설교를 안 시키나?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소리일 겁니다. 옛날에는 막 시켰어요. 막 신학생도 시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북에는 지금은 7천 제자를 역거하는 중입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새벽 예배도 안 난 사람은 새벽 기도 시킨다. 아, 새벽 기도 안 했는데 얼마나 고역이 되겠어요. 막 시킬까 말까 하다가도 시키죠. 아니, 9시 기도도 안 하는데 9시 기도 시키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합니다만, 아니, 찬양예배도 안 하는 사람이 찬양예배 설교 시키겠어요. 이제는 우리 동국계 강단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강단을 하잖아요. 주님 하잖아요. 왜 그럴까? 본인이 더 나을걸요. 그래서 목사님 나를 안 세웠구나. 왜? 나는 주님 인도하다를 봤거든요. 우리 장로 보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럼 뭐가 몰라. 주님께 물어보지요. 이 강단의 메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무나 시키겠어요. 이젠 그럴 때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생 며칠 있어도 그냥 안 시키잖아요. 그때하고 틀립니다. 그러고 이 강단에 가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흘러가입니다. 요새 전도자 그러잖아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그걸 편집하고 그걸 붙잡아라. 그 흐름 속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아니, 주일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을 말이지 내가 편집해가지고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건 튕겨치고 말이야. 뭐 다른 메시지 붙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기도합니다. 우리 동국계 속에서 교육자는요 특별히 강단에 솔직히 한 주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선포입니다. 강단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작은 장을 심는 것이 새벽기도고 구시기도고 또 심나철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새벽기도 나오고 벌써 구시기도 나오고 심나 나오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교육자들이요 이걸 갖다 잘 요리해가지고 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단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이 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이 그만큼 이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제가 사람 눈치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궤가 어디로? 다락방으로. 이 다락방에 이제는 법궤가 움직이면요. 다락방 속에서 이제 막 가정이 살고 막 이 다락방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다락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다락방에 가서 또 들은 말씀 또 하고 그거 아닙니다. 다락방 현장은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얼마 교회입니까?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동북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세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줄기차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7천을 통해서 이제는 가라. 각 나라에 237개 나라에 7천 제자가 다 있다. 미 5천 종족에도 7천 제자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우리 안양의 동북교회 중심으로서 7천 사무엘이 필요하지만은 이미 237 나라에도 다 7천 사무엘 다 있습니다. 사무엘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7천 사역할 오바단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7천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안디옥교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준비돼가지고 순회 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입니다. 드디어 순회하면서 일꾼을 찾았어요. 일꾼 중심으로 막 펼치는 거예요. 일꾼 중심으로. 결국은 일꾼 찾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포가 7천 제자 찾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자 5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이들 가운데 7천 제자가 누구냐 이게야. 분명한 방향을 잡고 있나 이 말이야. 그냥 사역하고 있느냐 이야. 일단 사역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죠. 저는 이거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전이나 우리 다른 지교회당에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다락방 속에 7천 제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RTS 그 저희 이사장이지만은 저기는 바로 7천 제자들이 뽑아지는 곳이다. 기도 대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도 봐야 그렇죠.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약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복음 듣고 나름대로 깨달은 거 거절 안 됩니다. 구약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살릴 일꾼들, 세상을 정복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11장 인물들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그날에는 너희들이 내 안에서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정치 혼란스럽죠. 하나님, 혼란스럽게 하는 사단이가 있습니다. 정사건세를 지고 대통령이 정치 잘 못하게 정사건세를 지고 있습니다. 사단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판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하다 보니 백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들. 무섭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저는 기도를 갖다 하나님 예민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치판을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동기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들 바벨탑 만들려고
성공하려고 안 됩니다.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에게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동북교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7,400개 일꾼 찾고 세워서 237개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면도 좋지 비대면도 좋지만은 대면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그게 7천 제자를 찾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요 주역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두움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 때문에 이 안양이 이 수도권이 이 민족이 뿐만 아니라 237이 5천 종족이 사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는 생명 걸고 기념비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마음 담고 하나님이 시작한 이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헌당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